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두천시 연천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손수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함을 선언합니다. 저는 제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 후보로 출마했었지만 제 부족함으로 낙선하였습니다. 대선 유력 주자였던 문재인 후보와의 대결도, 지역에서 수십 년간 기반을 닦아온 장재원 의원과의 대결도 마다않고 부딪혔고 최선을 다했기에 지난 날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소한 고생이었고 그만큼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믿고 키워주신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 그리고 저희 고향 부산 사상구 시민 분들께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낙선 후 모든 정치 활동을 접고 부산을 떠나왔습니다. 아프고 아팠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헛헛한 저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애 최후 복지를 담당하는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저는 경기 북부 담당 팀장으로 발령을 받아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손으로 직접 100여 분의 고인을 지금껏 제 부모님처럼, 제 가족처럼 모셨고 유족분들을 위로하고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달라 싫다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고인을 모시는 3일을 함께 보내고 난 후에는 팀장님 같은 사람이 정치했으면 좋겠다, 팀장님 같은 사람이면 믿을만 하겠다라는 따뜻한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삶을 배웠고 사람을 배웠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의 동두천 연천이 저희 제2의 고향이 되어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던 저에게 위로를 준 이곳에서 저는 지금부터 제 모든 정치적 역량을 다 발휘하여 이 지역분들을 위해 일하고 제가 위로를 드리는 그런 사람, 그런 정치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경기 북부는 장례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100만 원 가량 더 비쌉니다. 지역 내에 화장장이 없어서 다른 지역은 모두 10여만 원 정도 하는 화장 비용이 경기 북부만 100만 원입니다. 늘 다른 지역에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라 피크타임인 오전에는 화장 예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 뒷시간으로 밀려버립니다. 지역 세수도 부족하고 경제 자립도도 하위권이라 따로 보조금도 없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이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야 할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죠. 이것은 정치 소외, 행정 소외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장례지도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 또한 몰랐을 일입니다. 제 눈에는 이곳의 경제 불균형, 교육 불균형, 행정 불균형이 점점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기 북부가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동두천 연천에는 공항버스도 없고 시외버스 노선도 없습니다. 지하철 전공역은 불과 며칠 전에 개통되었습니다. 각종 현재 상황을 직시한다면 경기 북부는 사실상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외에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보호 규제, 상수도 규제, 환경 규제, 개발 제한 등 숱한 이 규제들로, 중첩된 규제들로 경기 북부가 오히려 소외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동두천 땅의 42%를 차지하는 미군 공여지는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 지 10여 년이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반환되지 않아서 사람은 없는데 텅 빈 땅만 덩그러니 그 주변이 활기를 잃고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재생병원의 개원이 차일피일 미뤄진 게 30여 년입니다. 들어온다던 GTX-C 노선은 동두천 코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요. 이제는 정치인들이 뭘 하겠다고 해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고 조금만 열을 내면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서울에서 가깝고 한 시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지역.
동두천과 연천 이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정말 멋지고 누군가 나서면은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규제를 풀어 헤쳐 나가야 합니다. 국가 사업과 민간 자본들을 악착같이 끌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 열의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동두천 연천 시민 여러분, 경기 북부 도민 여러분, 경기 북부는 미래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의 교류 거점 도시, 아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미뤄왔던 숙제인 미군 공여지 반환, 재생병원 개원, GTX-C 노선 연장 등에 좀 더 가열차게 달려들어서 일의 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환된 부지를 살려서 한국 안의 작은 미국 마을, 테마파크, 영어 마을 등 만들어서 보산동 관광특구와 함께 많은 이들이 즐기는 관광도시로 만들고 한국의 워킹스트릿을 조성해서 이국적인 매력을 마음껏 내뿜고 1인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해서 우리 도시의 매력을 널리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청정 연천의 매력은 또 어떻습니까? 소외된 지역이라고 소각장, 각종 폐기물 업체, 인허가 내줄 생각하지 말고 천혜의 자연을 잘 보존해서 서울 주변 관광지 1위, 주말 가족 여행지 1위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국가 사업에도 열심히 도전합시다. 동두천 연천을 자율주행 시범 도시로 국내 최초 지자체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시범 도시가 되어서 이에 따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각종 연구소, 기업들을 유치하고 자율주행의 성과에 따라서 자율주행 버스, 자율주행 관광 코스 등도 개발해서 늦은 시간에도 자율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두천 연천은 도로 환경이 좋고 그렇게 크게 붐비지 않아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교육특구에도 도전합시다. 수도권은 교육특구 지정이 어렵지만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우리 지역은 선정이 가능합니다. 수십억, 수백억 지원받아서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더 이상 교육 때문에 이사 나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특구 지정과 함께 고른 지역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해답을 기필코 찾아내겠습니다. 정치는 시민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시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 역시 그런 삶을 지향하며 살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더욱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출마했던 불과 10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정치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진영 논리와 전체주의에 파묻힌 존재들이 이 나라 동료 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자신의 출세 도구로 삼았던 586 운동권 세력의 종식을 고하고 서로를 악마화하며 그 반사 이익으로 기생하고 혐오 정치와 헤이트 스피치로 연명하던 정치꾼들도 모두 물갈이하여 22대 국회는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과거로 퇴영하거나 현재에 안주하는 정치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삶을 위로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헌신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 또한 불체포 특권 포기와 동일 지역 3년임 초과 제한을 약속드리며 오로지 섬기는 리더십으로 동료 시민들에게 더욱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젊고 강한 경험 많은 기수로서 경기 북부에서부터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10여 년 전 문재인 대항마로 나설 때나 지금이나 제 손에는 용기와 헌신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결심했고 정교하고 박력 있게 준비했으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 이름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두천 연천
시민 여러분, 손수조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손잡고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